샬롬, 찬양한 평생, 찬양으로 한 주를 여는 한 주간 평안의 생각,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이번 주 찬양한 평생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보다 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있을까 합니다. 아마도 플라톤은 이 진리를 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오해를 받지 않는 진리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오해 속에서만이 진리는 가치를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 새로운 오해와 또 다른 미움 속에서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니 진리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진리가 아닌 또 다른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자신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고난 없는 위대함은 존재하지 않듯 오해받지 않는 진리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우리 인간은 고난 없는 위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해받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위대함의 결과는 바라지만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진리보다 편리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을 원하고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외면을 받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게으름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한다면 인간의 게으름이란 진리를 알면서도 편리를 선택하는 것이라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게으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라 편리를 선택하기에 게으른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자는 게으를 수 없지요. 편리를 선택하니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실패했지만 실패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란 실패 속에 숨어 또 다른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또 다른 실패를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진리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존재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겠지만 묵묵히 진리를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플라톤이 한 말에 감히 덧붙인다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보다 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실수를 바로잡기도 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각자마다의 수많은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경험은 상황에 맞게 변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경험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삶의 진리이며 우리 주님 그분 자체가 온 인류의 진리일 뿐입니다. 자신의 편리에 따라 내 경험이 진리라 생각하는 신앙의 오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진리입니까? 아니면 편리입니까?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행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 세상은 결국 편리가 아닌 진리를 선택하는 올바른 세상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진리가 미움을 받는 세상이 아닌 진리만이 사랑받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